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요즘처럼 답답한 시기에 그래도 힘을 주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뉴욕대학의 토마스 사전트 교수가 우리 서울대학교에 부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국의 역사와 경제의 기적을 좀 배우고 싶어서 왔노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만남에는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아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정우택 오선 의원님을 모시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르는 정책은 어떤 것인가 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에 바쁘실 텐데.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자체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이제 정부가 또 바뀌게 돼서 새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벌써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여가 넘는 동안에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아닐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임대료는 그냥 이제 빌린 대출 돈에 이자도 못 내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또 이것이 한꺼번에 몰아치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이런 환경까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금년 1월 말 현재 이 만기 연장이라든지 또는 상한 유예로 대출 잔액을 보니까 지금 133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네. 또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은 약 55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갖고 있는 그 계층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 거리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문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 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 대책으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실질적인 그 손실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제대로 정부가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은 단순 매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감소했느냐를 갖고 그 기준을 매기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단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매출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배달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단 말이죠. 매출은 늘었어도 실질적으로 실제 소득은 줄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도 이런 것은 지금 카운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 소득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여러 유관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정확한 손실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활용했던 제도인데 배드뱅크제를 도입을 잘 해서 이 사람들의 채무 조정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한꺼번에 지금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많은 손실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야 될지 좀 난감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국민 행복 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1억 원 이하의 대출자인 가운데 거의 반 가까이를 절반 가까이를 그 금액을 탕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 한 55만 명 이상이 그 혜택을 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그런 제도를 통해서 채무 조정도 해줘서 손실을 본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보완을 새 정부에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지금 유류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해서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휘발유 값이니
여러 가지의 경유값이 지금 폭등을 하다시피 해서 서민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때에 아주 적시적시에 우리 정 의원께서 네, 유류세도 감면을 해서 네, 좀 혜택을 주면 어떠냐 해가지고 발의하셨는데, 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발의했다고 네, 네, 그러셨는데. 아, 이 문제는 뭐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제 유류 가격이 100달러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아, 우리 실제로 우리 주유소에서 그 자동차 기름을 넣으려면 휘발유가 지금 2,000원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유류는 유류 가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민 생활에도 직접적 연계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유류 가격을 보면 그 유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56%가 휘발유인 경우에는 세금입니다. 네. 또 경유 같은 경우에는 47% 정도가 세금으로 유류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류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1977년에 도입을 했는데 그렇지, 이때 도입할 때 그때는 자동차가 별로 없었어요. 자동차 가진 사람이면 아, 이건 좀 특별 소비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특별 소비세 도입된 세목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동차가 그 사치품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생활 필수품화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특별 소비세에 묶여 있는 것도 이번에 조정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유류 가격 정도를 그런 들어간 세금을 한 20% 정도 감면을 해주면 아무래도 서민들의 주름살이 펴지지 않을까. 그래서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동안을 그 유류 가격을 이렇게 낮추는 그런 법안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예. 네. 보도에 보니까 뭐 30%를 인하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다 우리 정 의원께서 그렇게 정책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새 정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5월 10일 날 출범을 하게 되면은 해야 할 일이 어느 정부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나 또 거기에다 겹쳐서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대책이 심각한데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이바지하실 것인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그 예전에 마스크를 안 쓰던 네, 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해온 그 원칙을 보면 그 좀 주먹구구식, 그러니까 그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또 뭐 그 뭐 예를 들면 뭐 9시에 했다가 10시에 했다 11시 12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9시에 닫으나 10시에 닫으나 무슨 큰 의미가 있고 인원도 6인으로 했다가 뭐 8인으로 했다 지금 뭐 10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백신을 맞았으면 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만큼 맞았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그 면역력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다든지 항체 형성이 얼마큼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든지 이런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방역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거 준전히 그냥 거리 여기 몇 시에 몇 시까지 안 된다 몇 인까지만 된다 이런 주먹구구로 하는 거는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과학적인 방식에 의한 방역 K-방역이 대책이 다시 나와야 된다. 저는 이 생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와 연계되는 것이 우리 경제와 민생이 너무 피폐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좀 풀어야 되고 이 문재인 정부가 규제는 앞에다 막아놓고 뒤에서는 세금 폭탄을 때리고 또 옆구리에서는 강성노조가 또 쳐들어오고 기업도 아주 좀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기업이 제대로 투자 활동이 이루어지고 해야 거기서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하고 돌아가는 건데 지금 기업들도 완전히 그냥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그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력 활성화 또 잠재력 회복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동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거를 꼽으라면 부동산 문제가 지금도 1등으로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세제에 대한 지금 그 완화 내지는 개편이 예, 지금 또 차차 또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부동산 세제의 개편을 통해서 그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민들의 생활이 이게 조금 더 활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예. 이제는 좀 나라다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또 화합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대원칙을 갖고 아마 세부적인 그 대책을 새 정부가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한덕수 총리 지명을 하셔서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인선이 내각 조각을 하는데 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새 인물이 보이질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소랑설레하는 그 참 새 인물이라는 게 참 어디 하늘에서 솟을 수도 없고 그렇죠. 땅에서 솟을 수도 없지만 자꾸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 내정자는 제가 뭐 공직에 저한테는 선배가 되시고 또 학연으로도 선배가 되시고 아주 원만하신 분이라 모든 상황을 잘 이끌어 가시지 않을까. 또 예를 들면 경제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셨지만 또 미국 대사를 해서 그 외교 분야 쪽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국내외 정세를 잘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정권 초기에는요. 되게 그 다른 당이 쉽게 총리를 인준을 안 해줍니다. 여태까지 그래요. 그 과거를 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그 기준으로서 저는 총리 기준으로서 지금 경제와 민생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분야를 좀 조예가 있는 분 또 이번 그 총리 인준에서 소위 그 다른 당에서 트집을 잡고 비토의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인물이 이번에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무난하신 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정우택 의원께서는 정계 입문한 지가 몇 년도죠? 네. 제가 공직 생활을 쭉 경제계에서 하다가 제가 91년 말에 사표를 내고 92년 그 3월 24일 선거에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아. 출마를 한 걸로 따지면 이제 만 30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지났는데 제가 당선은 96년에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생활로 따지면 26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5선 의원까지 되셨어요. 글쎄요, 그동안에 좀 쭉 됐으면 좋겠는데, 이빨도 빠지고, 또 중간중간에 또, 예. 또 지사도 하다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5선이 됐습니다. 네. 뭐, 도지사를 안 해봤나, 장관을 안 해봤나, 뭐, 이거 이제 아주 그 풍부한 네. 정치 경력에 그야말로 중요한 직책을 수임해야 할 그런 우리 정 의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 당선자들이 전임 대통령과 만남이라는 것을 대개 한 10일 이내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19일 만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무엇이 꼬인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외람된 얘기지만 올림픽은 기록을 깨야 좋은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기록은 거의 구태여 기록을 세울 필요가 없다. 저는 신구 세력이 아무래도 정권 교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는 신진 세력은 또 그 잘 이양 정부에서 했던 걸 잘 이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동안에 집권했던 세력은 그것이 잘 이양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19일 만에 됐는데 또 기록도 2시간 51분을 했다고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네. 그것도 3시간 가까이 한 것도 그것도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래 면담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지금 전해지기 때문에 정말 퍽이나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그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 갖고 좀 시끄러워서 또
회담이 무산되지도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고 또 발표한 거 보면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그러면서 그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도 문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 저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조금 오게 튄 게 그렇게 대통령과 당선인 간에 그 좋은 덕담이 오고 갔는데 실무 협상 부분에서 조금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소위 뭐 알박기라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뭐 조금 예. 특히 대우조선 해양인가요? 대우조선 해양의 그 사장 임명 문제 갖고서 조금 그 잡음이 있었던 것은 네. 저는 옥의 티라고 보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협력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권이 이양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 신구 세력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은 청와대 들어가는 것이 당연지사. 그래서 이제 준비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 윤석열 당선인만은 청와대는 절대 안 들어간다. 나는 용산이 좋겠다 해서 장소까지 선정을 하시고 지금 이전 문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전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기에는 사실 저도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예. 이전 속도라든지 조금 우리 국민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면서 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당선인께서 이건 청와대는 바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국민의 소통의 시대를 확실하게 열어가겠다. 이런 확고한 신념하에서 여러 가지 저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그것을 쓸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선인의 의견을 지금은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예비비도 지급이 되고 그래서 그 소위 새로운 용산의 시대를 열어가고 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새 정부가 탄생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동안에 설왕설래도 했고 뭐 굉장히 많은 미제 사건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어요. 솔직한 얘기가. 네. 이 대장동 사건 하면 이제 뭐 어린 아이들도 아는데 이 특검 도입이 국회에서 합의가 될까요? 참 아쉬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합의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특검에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이 알 권리에 의해서 이것을 밝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최근에 민주당이 생각지도 않게 당선인 본인 또 부인 되시는 분 또 장모 되시는 분 그래서 본인과 부인과 장모라 해서 그걸 신문에서는 또 본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앞자를 따갖고 그래서 본부장 특검법을 또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대선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반복된 얘기지만 이것은 그 스스로 설계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뒤에는 윤 당선인한테 오히려 당선인이 몸통이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하니까 이건 황당한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초기에는 특검에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민주당이 좀 불리해지니까 특검 뽑고 대장동 게이트 특검하자 말은 이렇게 해놓고 실행은 옮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말한 대로 본부장 발의법을 본부장 그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이번에 그 소위 지방선거에 그 하기 위한 그 저 꼼수다. 저는 후한무치한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맞배기로 내놓고서 서로 유야무야 시키려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정말 그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특검법이 저 원래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여야의 지금 구조로 봐서 잘 원만하게 풀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피력은 하셨지만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코로나 방역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뭔가 국민과 괴리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믿지를 않고 정부 시책에 대해서 따라가지를 않고 자꾸 삐뚤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정부가 바뀌는 거란 말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새 정부의 정책으로 과연 안보라든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코로나 방역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염려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국민이 정부를 안 믿으면 그 정부가 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우리 공자의 말씀에도 무신불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정책을 이번에 새 정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특히 지금 부동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지금 가장 그 좀 바뀌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제 세부적인 건 세우겠지만 우선 당장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요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그 아주 과도한 세금에 대해서 지금 1년간 유예를 해주겠다, 유예를 하겠다. 금년 4월부터 말씀이죠. 그렇죠. 이런 조치가 우선 임시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또 저도 뭐 하나 또 대표 발의를 한 20일 사이에 몇 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데 1가구 1주택자라도 조정구역 내에 있으면 1년 내에 신규 주택을 갖다가 팔지 않으면은 세금을 엄청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서 안 팔리고 있는 분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거죠. 그래서 조정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그 신규 주택을 샀을 경우에는 조정 지역이 아닌 지역과 마찬가지로 3년 내에만 팔면 비과세 하도록 이런 법안을 제가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불은 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책에 과도한 그 수요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도 적정한 수준에서 그 주택도 공급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세제를 개편해 나가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올려서 돌거든요. 이걸 여태까지는 억지로 그럼 정부가 규제를 하고 억압을 하니까 오히려 또 부작용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아마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아마 새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흡족해 하시는 부동산 정책들이 하나씩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정 의원께서는 약자 편에 서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의도 하고 법안도 만드시고 그랬는데 특히 2020년 12월에 한국 수화 언어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 수화 언어법은 2015년에 통과됐습니다. 아, 제가 2013년에 그 법안을 발의하고 제가 2년 동안 노력한 끝에 2015년에 그 수화 기본법이 통과됐죠. 그 수화가 우리 농아인들의 그 기본권 향상에 굉장한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화를 기본 언어로 인정을 하고 그렇죠.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여러 가지 기본 제도를 넣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서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잘 맞는 법이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법안은 아니지만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충북 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 월급에서 제가 익명으로 제 이름이 아니고 익명으로 매달 500만 원씩 그 자동 이체를 시켜서 그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가는 그게 한 가정에 한 20만 원 정도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25 가정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제가 500만 원씩 매달 그걸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 4년 동안에 첫 3개월만 못하고 45개월을 해서 한 2억 2,500 정도를 제가 지사할 때 무명으로 이렇게 내서 소년소년 가장이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냥 뭐 시간이 없지만 에피소드 하나 한번 말씀드리면 시간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도지사실에 앉으니까 그 노란 종이에 줄이 쳐져 있는 종이인데 물방울도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편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봤더니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를 잃고 고등학교 2학년인가 그때 아버지까지 잃어갖고 부모를 다 잃어서 자기 동생하고 둘이만 남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앞이 깜깜했는데 아저씨의 지원금을 받고 제가 즉 올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아저씨가 보내준 돈으로 제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 저는 아저씨의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나라의 역군이 되겠다. 이런 걸 썼는데 그게 물방울인 줄 알았더니 그게 눈물 자극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조그만 돈을 그 학생한테 지원을 했지만 그 학생은 그 돈으로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하니까 정말 저도 그 지원을 하면서 그때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 그런데 예,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잘 나가다가도 제가 머리에 소개를 한 바 있지만은 뉴욕대학의 토마스 사전트라는 교수가 예, 노벨 경제상을 받은 교수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에 부임을 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그 교수의 말이 한국의 역사와 경제의 기적의 원인이 뭐였는가 이거를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자기가 근무를 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는데 왜 이러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에 하나 잡혀 있어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규제. 맞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네. 수십 년 전부터 발목을 잡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규제를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다 풀어버리겠다. 네. 웬만한 거는. 그게 옳은 얘기인데 그게 그 풀 수가 있나요?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거 뭐 당연한 말씀인데 저는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풀 수가 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건 당연히 필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비유를 하면 이 축구를 경기를 하면은 축구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면 이제 축구의 비유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룰은 국회에서 만들고 우리 정부는 그 심판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규칙에 위반돼서 활동하는 사람을 소위 그 근데 기업 같으면 덤핑을 한다든지 또 반기업적 정서를 그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 소위 레드 카드나 옐로우 카드를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뛰는 운동 선수는 마음대로 자기의 뭐 창의력을 발휘하고 뭘 하든지간에 마음대로 뛰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또 어느 우리 저 입법부의 그 법이 말이죠. 운동선수한테 당신은 골에 넣을 때 45도 각도로 이렇게만 차라. 이거 그거면 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우리 경제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만 다만 이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거라든지 반칙을 하는 사람들은 집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게 쉽게 규제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그 규제 같으면은 그 노동시장 쪽에도 우리가 유연성 확보가 지금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 규제가 너무 강하게 있어서 뭐 선택적 시간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그 규제들도 좀 풀어져서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그 지금 우리나라의 그 규제 형태가 소위 포지티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네가티브 형태로 그 규제 방식을 바꿔서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활력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빼고서는 다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나라는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전부 법에다 이거를 넣어놨거든요. 이거 규제 방식을 바꿔서 기업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게 경제의 그 잠재력을 키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 의원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소개를 할 때에 아주 풍부한 경험의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관을 몇 년 하셨죠? 장관을 제가 1년 못했습니다. 아. 예전에는 그때는 그때 제가 DJP 공조가 깨졌기 때문에 공조가 깨지면서 바람. 저는 저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때 기억나는 일 좀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를 들면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한일 어업협정이 굉장히 그 소위 쌍끌이라고 해서 그렇죠. 굉장히 시끄러운 그 사회 긁는 거.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어업협정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게 사회 문제가 돼서 그때 장관도 사임을 하시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제가 부임했을 때는 그 사건이 난 다음번 장관이었기 때문에 예, 제 앞에가 노무현 장관입니다. 제가 그리고 해양수산부 제가 7대 장관인데 예, 그래서 저는 한중 어업협정 이 또 하나의 큰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일 어업협정 때 하도 그 소위 그 트라우마가 컸기 때문에 이때 많은 우리 그 해양수산부 직원들이나 또 사회에 계신 분들이 긴장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중 어업협정을 원만히 마무리 진 거는 제가 생각해도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잊지 못할 네.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충북 지사로 계실 때에 네.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하셔서 충북 도민들이 칭송이 자자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네. 그 고향이 영동은 아니지만 네. 영동에 그 좀 뭐라고 할까요? 대표격으로 일을 하시는 서울 고향 영동 분들의 리더 역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일을 엄청 잘하신다고 얘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저도 같은 종씨 입장에서 자랑스러웠는데 그때에 직무하시면서 그 에피소드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가 갔을 때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게 충북을 경제특별도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경제특별도라는 게 뭐냐면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의 일자리를 마음껏 창출해내는 그런 도를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에 가니까 이 도라는 게 예전으로 하면 내무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 앞에 계신 분들이 거의 그 내무계통 아니면 서울시에 계셨던 분들이 지사를 하셨습니다. 아. 근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백그라운드가 경제 쪽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제하는 지사가 제 생각에는 처음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그래서 막상 가니까 그럼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도의 조직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 유치과도 만들고 그 유치하는 과도 만들고 유치 전문가 양성도 해서 여기 저 중앙에다가 일곱 명을 배치해서 일곱 명이 그 기업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지방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정보를 빨리 들어서 저희들하고 이게 연계가 되게 이런 것을 해서 그때 2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 그때 유치가 됐습니다. 다른 도는 유치하겠다 의사만 표시하면 MOU 형태로 계약을 맺었지만 저는 그 저기 주식시장에 공시도 하고 실제 땅을 사야 저는 MOA 형태, 어그리먼트 형태로 했기 때문에 거의 확실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24조, 저도 뭐 국가, 국민소득 추계도 해보고 이랬습니다만 24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실 테지만 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4년 동안 했으니까 그게 1460일 정도 됩니다. 24조를 1460일로 나누면 하루에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으로 따져도 하루에 한 160억 내지 170억씩 유치했다고 보시면 그게 1460일을 곱하면요 24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2006년에서 10년만 해도 지금 벌써 한 15, 16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유치를 하고 제가 산업단지도 29개를 닦아서 지금 산업단지가 지금 뭐 들어갈래야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기업들이 이 산업단지를 닦아야 기업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난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업단지도 29개 닦고 그게 그래서 제가 목표가 당시에 충북의 산업지도를 제가 바꿔놓겠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래서 지금 그 2차 전지 쪽 지금 리듐 배터리 배터리라고 하는 그 2차 전지 쪽 LG 화학 거를 저희가 유치를 제가 했고요. 네. 또 그 바이오 산업 쪽에 저희가 한 170개
업체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좋은 그 업체들이 들어왔고 특히 SK 하이닉스가 지금 청주에 그 라인 11-12가 한 라인이 4조 5천억 투자인데 그 구조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그 당시에 지사가 김문수 지사였는데 저랑 저 국회 입사 동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둘이서 으리렁거리고 싸워서 하여튼 제가 청주로 라인 11하고 12 이거는 제가 유치를 해서 그것이 지금 청주에 지금 라인 16까지 이제 와 있는데 그것이 우리 청주와 충북 경제에 굉장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아마 그 지방 소득세만 해도 뭐 수백억이 들어올 걸요. 예, 그 업체로부터. 그러니까 기호 우리 청주시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돈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기업 유치가 그렇게 좋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지방 정부를 책임을 지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기업들을 잘 유치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의 고용 효과라든가 생산 능력이라든가 등등 모든 것을 일치시키도록 한다라는 것이 참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고 발전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충북 도민들이 제가 들을 때는 옆에서 칭손이 자자했어요. 과찬이시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뭐 충주나 오송도 거기 그렇죠. 그 오송이라는 데는 저희 그 지역의 이름조차도 기억을 처음에 못했는데 지금 없는 생산 기업이 없더라고. 오송에 가면 다 있더라고. 오송을 제가 그래서 저 바이오 쪽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제가 오송을 바이오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 제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지사할 때는 바이오 하면 오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지금은 그 오송의 이름이 좀 들어가고 뭐 송도라든지 다른 데 특별한 이렇게 지역이 나옵니다만은 저희들이 바이오에 아주 일찍 눈을 떠서 그래서 무역협회랑도 바이오 엑스포도 열고 저희들이 대단히 했고 또 바이오를 하려면 이 보건 쪽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질병 그때는 질병관리청이라고 그랬죠. 질병관리 본부가 됐습니다만은 질병관리청이 29개의 보건 의료기관을 저희가 다 오송으로 유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오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이 된 것이 지금 오송이었는데 이제 보건 의료기관은 잘 왔는데 그 후에 후속 조치가 너무 이 K 뷰티라고 해서 화장품 쪽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저 지금 지사 하고 계신 분이 K 뷰티 화장품 쪽에 너무 올인하시다 보니까 큰 바이오 메카를 형성하는 데에는 원래 제 구상과는 좀 다르게 움직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셨고. 이제는 또 이 충북 도당 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이제 공천 문제라든가 인물 선정에도 고심을 할 것 같아요. 되게 어떤 분들을 주로 머리에 두고 선정을 하실 건가요?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역시 이게 선거라는 건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저는 1번이다. 물론 당선 가능성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자의 도덕성이라든지 자질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기본 하에 누가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가를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요. 또 그 밖에 이제 당에 대한 공헌도라든지 또 이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 그러니까 좀 젊은 인재들도 영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당의 기여도만 갖고 또 따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그 사람이 우리 도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 이런 것도 보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뭐 그건 지역적인 거지만은 이제 중앙당의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이제는 여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당이 됐는데 대개 여당이 되면은 조금 오만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겠죠?
새 정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네. 새 정부가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정치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질 못하고 그러니까. 항상 좀 지나면 오만하고 이렇게 지금 이것도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왜 정권 교체기에 정권을 빼앗겼느냐 저보고 만약 물어본다면 요전번에 2년 전에 선거에서 180석 가까이 의석을 얻다 보니까 그냥 무소불위의 그 어떤 그 힘이 있는 걸로 오인을 하고 그 잘못된 그 겸손함을 갖지 못했 원인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의석을 차지했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 더 겸손하고 또 겸허하게 다가갔으면 오늘 같은 정권의 교체는 있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번에 새 정부가 정말 국민을 섬기는 입장에서 국민이 뭐를 지금 가려워하고 뭐를 아파하는지를 이거를 파악을 해서 정책을 세워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뭐 당 대표 원내대표 뭐 다 섭렵하시고 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5선 의원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뭐 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더 그 우익길 뿐이 없는데 뭐 그 정도로 이제 큰 풍부한 정치 경험을 쌓으셨으니까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안정된 여러 가지 정책에 네. 입안의 주역으로 활동을 하셔야 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중퇴했으니까 끝으로 네. 이번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6월 1일 날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3월 9일 날 그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정권 교체는 잘 이루어진 거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 이왕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부터는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될 것이 이 국회는 지금 여소야대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라든지 지방의회의 권력이 이 윤석열 정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굉장히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왕 윤석열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 번 더 힘을 보태주셔서 우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도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과 손잡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심으로써 지방도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꼭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당도 후보자들을 아주 엄격히 검증을 해서 도덕성과 자질은 물론이고 지방정부를 또 지방의회를 맡아서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아마 공천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당의 공천자들을 보시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꼭 3월 9일과 마찬가지로 3월 9일에서는 0.7%포인트밖에 안 났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압도적으로 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 힘에 또 우리 윤석열 정부에 큰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으셨죠. 뉴욕 대학의 토마스 사난트라는 교수가 우리나라의 서울대학의 교수로 부임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또 변하고 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곳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 길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 정부를 출범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고 새 정부의 기대도 많이 해봐야 합니다. 아무쪼록 새 정부를 맡은 여러 지도자 여러분이 국민의 마음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헤아려서 나라 살림에 좀 더 적극적이고 양심적이고 신뢰가 가는 이런 정치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아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정우택 오선 의원님을 모시고 새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종합해서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제 이겨내셨으니까 좋은 세상 우리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